구TV 기독교복음방송 대표이사로 김명전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감사 예배에는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한국교회연합 주일례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김명전 사장의 공식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KBS 프로듀서 기자, EBS 부사장, 청와대 언론비서관 등의 경력을 가진 방송 전문가 김명전 사장이 취임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구TV가 사랑의 채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곽선희 목사는 우리는 누가 듣는지 모르고 방송을 내보내지만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는 어디선가 방송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며 복음의 생명력에 붙들려 귀하게 쓰이는 구TV가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김명전 신임 사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며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